여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늘의 주인공 로저는 얼마 전 엄마를 잃고 아빠와 사는 줄 알았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말이야 몸이 정말 좋거든. 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는데요? 엔젤스가 우승하면 생각해볼게. 그렇게 떠나버리는 아빠. 이런 무책임한 새끼를 만나. 로저는 아빠의 말을 믿고 현 시즌 14연패를 달리고 있는 꼴찌팀 엔젤스를 응원하기 시작하지만, 개판인데요. 저 새끼들 뭐하는 거야? 감독인 녹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급기야 같은 팀끼리 벤치 클리어링을 벌이는 승부. 야! 니들은 왜 나가냐? 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한 번만 던지면 우린 다 보가지야! 그날 밤 로저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엔젤스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제 15연패를 달성한 엔젤스는 오늘도 16연패의 대기록을 세울 준비를 마치고, 흥흥 하이야! 뽕! 정말 답이 없는데요. 제발 그냥 좀 던지지. 안타를 맞을 위기의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엔젤스! 천사들이 나타나 경기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로저의 소원을 들어주러 천사들이 대거 출동한 것이죠. 이 녀석이 바로 천사들의 대장 알이라네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9회 말까지 잘 버티던 엔젤스는 마지막 역전을 준비하고, 엔젤 스윙!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 홈런인데요. 엔젤스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연패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천사들은 로저의 눈에만 보였고, 녹스는 그런 로저를 눈여겨봅니다. 좀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천사? 뭔가 경기에 이상함을 느낀 감독. 비디오를 보며 경기를 분석한 녹스는 로저를 찾아가고 기념사진을 건넨 뒤, 저기 그날 경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겠니?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러자 녹스는 다음 경기부터 로저를 초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곧장 다음 경기. 역시나 오늘도 똥을 싸고 있는 엔젤스 팀. 화가 난 녹스는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욕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욕 금지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안마를 받은 이 녀석은 타율 0%에 빛나는 잉여 타자였고, 녹스는 걱정이 앞섰지만 일단 로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교체다 리치! 네가 들어가. 그렇게 에이스 타자를 빼고 잉여 타자를 집어넣은 녹스.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데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공을 멈춰 세웁니다. 마세! 득점에 성공한 잉여의 활약으로 2연승을 달성하는 엔젤스. 오마이갓! 천사가 진짜 있나봐! 제가 뭐랬어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는 엔젤스. 엔젤스 스트라이크! 와우! 천사들의 도움으로 전성기 기량을 되찾은 클락. 자신감을 되찾은 팀원들과 천사들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팀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고 점점 올라가는 순위.
계속해서 엔젤스를 서포트하는 천사들. 이들은 승승장구하며 나머지 경기를 모조리 승리로 이끌고 시즌 순위는 단숨에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와! 하지만 경기에 불참한 로저. 이유는 아빠를 만나러 법원에 온 것이었지만 아빠는 양육권을 포기한 채 모험을 떠나버리고 고아가 된 로저. 로저가 없는 엔젤스는 간만에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사고를 치는 JP. 그동안의 경기력이 천사의 도움이었다는 황당한 소문이 돌자 녹슨은 해고당할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감독님을 해고하면 저도 관둡니다. 저도 관둘 거예요. 나도 새끼들이. I love you. 그렇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엔젤스는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경기다. 난 이날마다 기다려왔어. 난 너희를 믿는데 오늘 경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할 수 있지. 그래 이기자. 화이팅. 시작되는 결승전. 힛! 하지만 경기는 쉽게 풀려나가지 않았고. 오늘은 안 돼. 결승전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럼 왜 오셨는데요? 저 친구 말이야, 담배를 너무 오래 펴서 6개월밖에 못 살거든. 그럼 알아서 해라잉. 그렇게 천사는 떠났지만 홈런을 날리는 에이스. 선수들은 자신감 상승으로 이미 기량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없어도 말이죠. 하지만 클락의 어깨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고, 사실 클락의 어깨는 10년 전에 망가졌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승리를 위해 클락이 싸는 똥을 열심히 치웁니다. 마이볼! 좋아! 하! 결국 상대의 에이스가 등판하고 9회 말 말루 투아웃 위기 상황. 녹슨은 지친 클락에게 다가갑니다. 더는 못 던지겠어요. 하나만 더 던져 이 새끼야. 천사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로저가 천사의 날개짓을 하자 수많은 관중들이 클락을 위해 파닥파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결승전은 우리가 접수한다. 클락 파이팅! 그럼 간다. 와라! 제발! 강속도! 쉣! 잡았다!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끄는 클락. 엔젤스는 마침내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저는 입양 소식을 듣게 되고, 로저를 입양한 건 바로 녹스였습니다. 그리고 JP 역시 녹스가 입양했다네요. 그럼 나는? 예? 아무튼 새 가족이 생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New Family! 이 영화는 1994년 작품으로 야구를 소재로 한 가족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며, 이상 영화 외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Angels!